안녕하세요. 저는 GS칼텍스 예울마루 장도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하여 작업하고 있는 지성배 작가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장도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하여서 필름 기반의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주로 이제 필름들이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필름들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필름들이 이미 화학 반응이 진행되어서 어떤 반점이나 그 정상적인 적정 노출로서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재미있었고 그 상황들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작업들은 장도에 제가 머무르면서 작업한 결과물들이고요. 대부분 이 장도에서 떠오르는 해, 그리고 달, 그리고 섬들, 그것들을 주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진섬다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섬을 둘러보러 오신 분들이 걸어 들어올 때 항상 그 밟고 들어오는 미끄럼 방지틀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작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원형의 틀을 만들어 놨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들고 남에 따라서 침식되고 부서지고 그런 현상을 작업으로 끌어왔습니다. 예울마루가 지금 10년이 됐는데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0개의 원형의 틀을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하나를 더해서 11개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작업의 결과물들이 하나의 어떤 우주처럼 보이는 그런 작업의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작업으로는 그 해에 관련된 시리즈인데요. 그러니까 장도에서 떠오르는 해들을 작업을 했는데 노출 시간을 1시간 정도 주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필름들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필름들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어떤 곰팡이들이 생기고 적정 노출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노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것들을 찾을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경우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작업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업들도 주로 이제 장도의 해를 대상으로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달을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의 작업들은 장도의 선라이즈,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의 태양들을 한 시간 동안에 노출을 줘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작업들도 유효기간이 지난 필름들, 그리고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필름들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필름 기반의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요. 필름이나 에너지의 어떤 물성들을 좀 연구하고 그것들이 반응하는 것들을 작업에 끌어들여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작업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개인전이 하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